오늘은 스트레칭도 하고 달리기도 하고 착전회의도 하고 농구를 했다. 오늘 계속 같이 계시는 거예요? 네. 제가 추워가는 걸 볼 수 있겠네요. 휴가 잘 보냈어요? 처음으로 긴 휴가 받아가지고 어떻게 써야 될지 몰라가지고 신나게 놀다가 운동 딱 처음 시작 들어왔을 때 와 죽을 뻔했어요. 제가 처음 운동했을 때 저번 주 금요일이었단 말이에요. 운동하고 집에 보내줬는데 저 집에 기어 갔어요. 오전에 하체 웨이트를 하고 오후에 상체 웨이트를 하니까 이게 진짜 기어갈 만하더라고요. 진짜 벌써 힘들다고 하는 유진이 그래도 집에 갈 힘은 있었나 보다. 신안의 새로운 얼굴 제니가 등장했다. 그런데 양말을 놓고 왔댄다. 센스 있는 키윗의 유진이가 챙겨줬다. 힘이 있을 때. 아 나야. 안녕하세요. 남홍킹이 카메라를 들었어. 인사해줘. 아까 인사했어. 안녕. 투명한 유리구슬 등장. 카메라 울렁증처럼 보이지만 관심을 받고 싶어하는 저 눈빛. 나 살짝 땡 해줄래? 네? 얼굴이 안 움직여. 뽑았어요. 이거 때 사랑니 네 개 뽑고 여기 잇몸에 과일치가 있어가지고 드릴로 그냥 잇몸에다가 빵꾸를 내놨어. 집게를 넣어가지고 막 쑤셔. 막 쑤셔가지고 앞날을 생각하지 못하는 20살. 좀비가 된 강계리. 다들 잘 지내냐고 물어보는데 언니가 잘 지내지 못한 것 같다. 휴가 더 받고 싶다. 내년 휴가는 이제 10개월 뒤에. 우리 못 찍을 수 있나? 다들 열심히 있죠? 저기를 찍어주면 안 돼요? 제가 옆에서 말만 할게요. 오디오만 들어가게. 역시 말실수를 하고만 김년이 이미 문제다. 항상 말조심. 제이 언니. 불렀니? 우리 이쁜 후배야? 지금 완전 이쁘게 나왔어. 진짜로? 네. 나갈까? 아니, 너무 섹시한데요? 언니 눈은 왜 그렇게 뜨는 거예요? 내가 안 한대. 아직까진 안 한다고. 괜찮은 구슬이다. 외식고기! 예. 아름 선수 이번 미시즌은 어떻게 보내실 생각이세요? 열심히 잘 해야죠. 아 재미없어. 계리는 재미가 없단다. 강계리 선수 미시즌 어떻게 보내실 예정인가요? 화이팅! 재미없어. 아. 준비하세요 이제. 네, 준비하세요. 아직 KBL. 시간 남았어요. 아. 더블유KBL 최고의 미남. 아! 코치. 뒷골이 올라간다. 뒷골이 올라간다. 잠시 화면 조정을 맡겠습니다. 야 다서. 너무 잘생겼다. 농락해. 농락해. 안녕. 어머 깜짝이야. 파이팅. 이제 달리기 시작. 30-30이라고 들어는 보았는가. 금이 간 유리구슬은 본드칠을 해가며 뛰고 있다. 하지만 그녀는 지금 죽을 맛. 아직 덜 힘든가 보다. 스트레칭 타임. 작전 타임. 열심히 드리블을 치는 제니와 그 공을 잡은 자꾸맵. 레이업을 올라가는 아르미. 여기는 웨이트장. 재활조들의 둥지다. 미역을 댕기고 있는 채진이와 웃겨 죽으려고 하는 김연희. 그 뒤에 유리구슬이 재롱을 부린다. 헛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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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헛돌. 돌아오는 시즌의 20주년인 채진이. 그걸 듣고 놀란 PD. 채진이는 부끄럽다. 열심히 농구 특강 중인 1타 강사 구감독님. 아까와는 다르게 진지한 계리. 어! 오랜만에 출연하는 은혜가 공을 잡았다. 팅! 그녀들은 레이업 중. 그녀는 과외 중. 사람인 척하는 사다리. 아르미는 알이 베겼단다. 그래서 아프단다. 너를 킥했단다.
오늘도 끝. 컷. 결국 내가 이렇게 말을 많이 한 것도 다 이 두 사람 보려고 한 거다. 안녕하세요. 신한은행으로 오게 된 김진영입니다. 힘들어요. 휴가였기도 하고 살이랑 근육이랑 좀 빠져가지고 다시 운동하려니까 조금 힘드네요. 그래도 즐겁게 하고 있습니다. 이것저것 잘 알려주시던데. 배울 게 제가 많고 아직 이 팀 전술이나 농구적인 거는 아직 아주 세 발의 피? 그 정도 했는데 빨리빨리 머리를 굴려서 따라가야 할 것 같아요. 어떤 모습을 보여주고 싶어요? 저희 팀에 좀 에너지를 많이, 좀 제가 좀 파워풀한 플레이를 하다 보니까 그런 팀 사기를 올려줄 수 있는 플레이를 많이 하고 싶고 또 제 개인적으로도 많이 발전된 모습을 보여드리고 싶어요. 신한은행에 와서 더 잘됐다 이런 말을 들을 수 있도록 저도 많이 노력하고 많이 배워서 이번 시즌 진짜 재밌을 것 같아요. 진짜 너무 힘들고 아니 왜 이렇게, 이렇게 처음 해봤거든요? 서킷? 그런 느낌으로 했거든요. 아 진짜 저 온몸에 진짜 알 안 베긴 데가 없고 뭐 만들다 보면 익숙해지면 괜찮을 거라고 해가지고 열심히 하고 있어요. TV에 나와 신인은 29살. 연홍 TV 나온다. 얘를? 왜 너를? 이적했잖아요. 아, 야. 언더 부러우면 이적하세요. 도라네. 열심히 하시던데. 그쵸. 저 제가 열심히 했다고 생각했거든요. 근데 와서 하니까 아니야. 나는 재활을 똑바로 안 했나 봐. 아 좀 근데 막 컨디션이 자주 왔다 갔다 해서 괜찮을 땐 또 괜찮았다가 또 아플 때는 진짜 뭐 딛지도 못하겠다가 그것도 또 적응이 된다고 하더라고요. 적응하면 좋은 모습으로 돌아가지 않을까. 나 안 진지해. 나 진지. 아 진지. 어 저희 룸메. 둘이 그닥 그렇게 친해 보이지는 않는다. 맞아 나연이가 양보해줘가지고 제가 22번을 갖게 됐어요. 이번에 새로 같이 팀이 됐는데 내가 22번을 좋아해. 근데 나연이가 저한테 언니 전 2번 하기로 했어요 하고 눈칠밥을 주는 거예요. 자기는 2번 하겠다고 그래가지고 아 죄송합니다 하고 받았어요. 저는 일단 최선 다해서 몸 만들 거고 돌아오는 시즌 진짜로 풀타임은 아니어도 다 뛸 수 있는 게 제 목표거든요. 근데 만약에라도 뭐 몸이 안 되고 무릎 상태가 좀 좋지 않아도 저는 앞으로 계속 나아가고 싶어요. 올해 아니어도 내년에 조금 더 좋은 모습 뭐 이런 걸로 진짜 좋은 팀에 와서 훌륭하신 선생님들이랑 같이 할 수 있어서 좋은 선수들이랑 네, 진짜 저도 좋은 성적 한번 거둬보고 싶어요. 안녕 요동TV 구독자 여러분! 오늘 영상도 재밌게 보았니? 오늘 영상이 재밌었다면 좋아요와 구독! 많은 댓글 부탁해! 다음